뭐 왼손은 거드는 용, 오른손은 뭐 스냅을 하는 용. 정신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너까지 그러지 마. 제발 정신 없으니까.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어요. 어, 막 밖에 막 시끄럽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쓱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코어와 스레드입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CPU를 구매하실 때 뭐 2코어 4스레드니 뭐 4코어 8스레드니 많이 보셨을 텐데, 코어가 뭐고 스레드가 뭔지, 그리고 얘네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코어가 무엇이냐. 코어는 CPU의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 애죠. 가장 빠른, 빨라야 하는 부품이에요. 코어가 한 개 있다는 거. 즉 싱글 코어는 한 명이 컴퓨터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명만 일하고 있으니 동시에 두 개의 일을 못해요. 한 번에 하나씩의 일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싱글 코어 CPU라도 그림판, 뭐 음악, 인터넷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한 명이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데 위에 것들을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하실 텐데, 사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은 음악 큐, 뭐 그림판이 요청한 작업 시작 완료, 어 음악을 듣고 있네, 작업 시작 완료, 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네, 인터넷 시작 완료,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작업들만 진행을 하고, 이 작업하는 프로그램 전환을 아주 아주 빠른 속도로 CPU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오케이, 싱글코어가 한 명이 일을 하는 애인 건 알겠다. 그럼 싱글코어에서 뭐 듀얼코어, 뭐 쿼드코어, 옥타코어, 코어 수가 왜 늘어났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역사를 알기 위해 1980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예전에 컴퓨터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에 싱글코어면은 충분했어요. 계산할 게 그리 많지 않았던 거죠. 이때쯤 빌 게이츠가 희대의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640KB의 메모리면은 충분하다, 640KB의 램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아니 뭐 CPU 얘기하다 왜 갑자기 메모리 얘기를 하냐, 멋있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아무튼 싱글코어면 충분했었습니다. 만약 좀 느리다 싶으면은 CPU에 클락을 올려버리면 돼요. CPU를 채찍질을 해서 야 너 빠르게 계산해봐 임마 하는 거죠. 그때는 CPU한테 빨리 계산하라고 하면은 보통 그걸 해냈어요. 1960년대에 무어가 한 명언, 반도체의 성능은 약 1.5년마다 두 배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무어의 법칙이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1980년부터 1990년도까지 CPU의 계산 속도는 무어의 법칙과 비슷한 발전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무어의 법칙은 2004년 이후 멈추는 듯 하였는데요, 바로 그 CPU라는 예외 조항이 등장해버린 거죠. 과연 2004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1980년도부터 빨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CPU에서 하나의 코어를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여왔지만 한계에 다다르니까 CPU가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빨리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계산 중 뿜어내는 열을 잡지 못해서 CPU가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2004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이제 싱글코어 그만 만들게요. 손절을 한 거죠. 두 놈한테 반반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열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했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5년부터 멀티코어 CPU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코어 개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싱글스레드의 퍼포먼스, 성능, 파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의 코어가 조화롭게 잘 동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멀티코어를 왜 진작에 생각을 못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한계점들은 분명했어요. 싱글코어도 시키면 잘 해왔었으니까요. 이 빌 게이츠도 640KB의 메모리를 거론한 게 이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될지 생각을 못했던 것도 있죠. 또한 여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들의 코드가 싱글코어였을 때 제일 잘 동작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 멀티코어로 바꾸기 힘들었던 이유도 있었던 거죠. 이전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두 놈이 생기면은 하나의 일을 분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컴퓨터가 오히려 느려졌던 거죠. 아니 그 2.0MHz라는 속도를 가진 애 두 놈을 했으면은 4.0MHz의 속도를 내야지. CPU가 두 개 들어가는데 뭐 2.4, 2.5 되면은 돈이 아깝잖아요. 또는 오히려 한 놈이 계산할 때보다 두 놈이 했을 때 느린 경우도 발견이 됐었던 거죠. 아니 CPU는 컴퓨터에서 가장 빠른 애인데 두 명의 CPU가 야 이 일은 네가 해, 아 야 이 일은 내가 할게, 야 너 너무 일이 많아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좀 줘, 야 아까 계산했던 A라는 값이 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너 뭘로 알고 있어? 이 자체가 손해였던 거죠. 그냥 혼자 빨리 쭉쭉쭉쭉 해왔었는데 소통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다 싱글코어가 열 때문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 멀티코어의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의 목표 지점은 간단해요. 사용자들이 내 컴퓨터 안에 무슨 뭐 싱글코어니 멀티코어니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계산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더 빨라야 됐던 거죠. 멀티코어를 이용해도 싱글코어를 이용하는 것보다 돈도 적당히 남고 더 빠를 때까지 목표를 잡고, 인텔은 2004년도에 싱글코어 연구를 손절을 하고 2005년도 첫 양산 가능한 듀얼코어 CPU
CPU인 인텔 펜티엄 D 프로세서에 스미스필드, 그리고 조금 더 친숙하게 생긴 에슬론 62x2 맨체스터 제품이 나오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럼 멀티코어는 뭔지 감이 왔다. 그러면 뭐 4코어 8스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4코어는 이 CPU 안에 4개의 계산하는 독립적인 코어가 있다는 것이고, 8스레드 이건 무엇이냐?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CPU에서 스레드가 뭔지 알기보다 이 스레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딩을 하면서 스레드를 만든다는 것은 각각 모듈의 역할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 스레드 A는 어떤 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스레드 B는 만들어진 것을 소비하라, 이렇게 동시에 자기 역할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뭐 1번 스레드는 그림판 열고 2번 스레드는 뭐 음악을 재생해라, 이렇게 두 개가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 스레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듭니다. CPU 스레드가 8개 있다고? 뭐지? 스레드는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10개든 100개든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스레드랑 다른 스레드인가? 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CPU가 말하는 스레드는 기술의 이름이고, 프로그래머들이 아는 그 스레드는 소프트웨어의 스레드입니다. 다시 이제 좀 스토리 모드로 돌아가야 되니까 브금을 좀 바꾸고, 아까 제가 2005년도에 싱글코어에서 이제 멀티코어 방식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거 생각해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한 개가 힘들면은 두 개가 같이 한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때는 2002년도로 돌아갑니다.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어요. 막 밖에 막 시끄럽고, 막 그 연도에 인텔에서 기술 하나를 발표합니다. 바로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기술인데요, 싱글코어 즉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에 자신의 왼손 오른손, 뭐 왼손은 거드는 용, 오른손은 뭐 스냅을 하는 용, 혹은 왼손은 그림판, 오른손은 웹서핑, 하나의 코어를 두 개의 스레드라는 애로 용도를 나누어서 마치 물리적인 두 개의 코어가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거들먹대고 있었던 거죠. 2005년도에 멀티코어가 나오기 전부터요, CPU 측에서는 이거는 극비사항이라서 마치 밖에서 볼 때는 진짜 두 개의 코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예를 들어 CPU를 만드는 인텔 회사와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남남이에요. 남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속여야 됐어요. 그러면 코어가 한 개 있고 스레드가 두 개 있다고 광고하는 CPU를 구매하고, 윈도우에서 컨트롤 알트 디리트를 눌러서 CPU의 리소스 사용률을 보시면은 두 개의 CPU의 리소스 사용률을 보여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조차도 하이퍼 스레드 기술로 두 개의 스레드로 나누었을 때 두 개의 코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인텔의 HT, 하이퍼 스레딩, AMD의 SMT 기술입니다. 2002년도에 개발된 하이퍼 스레드 기술을 적용하여 하나의 코어를 내부적으로 두 개의 스레드로 나누어서 일을 따로따로 하니 속도는 더 좋았던 거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두 명이 일을 하면은 한 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코어를 늘리면은 꽤 큰 작업이 될 것 같고, 일단 코어 내부적으로 스레드라는 애를 만들어서 작업들을 병행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코어에 HT, SMT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두 개의 코어처럼 보이는 CPU를 1코어 2스레드 CPU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코어는 한 개, 밖으로 보이는 코어는 두 개, 스레드는 두 개, 몸은 하나, 작업하는 손은 두 개. 이것도 뭐 손기술이긴 하죠. 어차피 싱글코어면은 하나의 작업밖에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2004년도에 출시된 CPU를 보면은 코어는 한 개고 두 개의 스레드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005년도가 되었고 멀티코어의 시대가 되었어요. 코어의 수가 늘어났는데 스레드의 수는 여전히 두 개예요. 한 코어당 한 개의 스레드를 가져왔어요.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이 안 된 모양이죠. 마치 지금 막 위대한 발전이 있어서 코어의 수를 늘렸으니 일단 짭퉁 코어 스레드는 빠져있어 임마, 너까지 그러지마, 제발 정신없으니까 너까지 그러지마라 하면서 일단 2코어로 늘어났고, 각각의 코어가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 코어가 4개 달린 쿼드코어가 나왔고, 아직 각 스레드는 각 코어당 하나씩 있는 걸로 보여요. 정신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드디어 2008년 코어 튜듀오를 벗어나고 하이퍼 스레드 기술이 적용된 여러분이 익숙해하시는 i7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CPU의 코어 숫자는 4개이고 각각의 코어가 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8개의 코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뭐 예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한 개 CPU에 4개의 물리적인 코어가 있고, 각 코어는 하이퍼 스레딩 기술, SMT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을 반으로 갈라서 두 개의 코어가 있는 것처럼 각각 밖으로 보여주게 되죠. 뭐 그러면 8개의 스레드가 생기는 것이고, 이 각각의 스레드가 여러분이 실행하시는 메모장, 그림판 각각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아는 그 스레드는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이용하여서 고급진 단어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시그널 다중화를 해서 다수의 스레드 인스턴스가 동시에 각자의 임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2018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6코어 12스레드라고 하네요. 물리적인 코어는 6개고 12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한 코어당 2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윈도우한테는 속여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보면은 윈도우는 제 컴퓨터가 마치 12개의 물리적인 CPU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텔이 6코어를 가지고 잘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코어가 많다고 무조건 빠르고 좋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무거운 프로그램을
프레임을 돌릴 때, 싱글코어의 컴퓨팅 파워는 50이라고 하고 멀티코어의 컴퓨팅 파워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일단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뭐 예를 들어 30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뭐 50이든 100이든 뭐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가 문제인데, 이 80의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면은 싱글코어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하지만 멀티코어의 경우에는 100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은 충분해 보여요. 문제는 만약에 80이 드는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싱글코어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요즘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멀티코어 최적화가 잘 안 돼 있다면, 아무리 멀티코어 CPU의 컴퓨팅 파워가 100이라도 그것을 다 온전히 뽑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멀티코어에 최적화된 메모리 읽기 쓰기 매트릭스 계산 벤치마크는 멀티코어의 모든 성능을 잘 뽑겠죠. 그래서 코어 수가 많다고 항상 무조건 빠른 것이 아니라 그 대상 프로그램이 멀티코어에 친절하게 코딩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4코어나 8코어나 비슷하게 동작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은, 코어는 물리적인 CPU의 프로세서이고 스레드는 하이퍼 스레딩 SMT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하나의 코어지만 두 개의 코어처럼 보여지는 논리적인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하이퍼 스레딩 기술로 속도도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죠.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코어와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지 SIG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